자, 연달아서 임수에 대해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깜빡 잊은 게 있었는데 수는 순행을 해야 된다, 순행. 물은 역류를 하면은 탈이 나는 건데 순행을 해야 되니까 순행의 뜻은요. 특히 대운을 참조하시면 대운. 대운이 순행하는 대운이 있고 역행하는 대운이 있는데 수일간, 임수나 계수일간은 역행하는 대운은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파란이 있다. 역행하면 마이너스 30점 정도 감점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주는요. 이 사주는 실제는 벼슬을 한 사주의 벼슬. 벼슬이 높다. 벼슬. 근데 우리가 육친으로 보면 육친. 육친으로 보면은 관, 정관이 있고 평관이 있는데, 평관이 있는데. 관을 우리가 직장, 직업, 벼슬로 보시는데요. 이것은 육친으로 봤을 때 얘기고,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상. 물상으로 봤을 때는, 임수한테는요, 임수한테는, 병화를 벼슬로 보시면 돼요. 병화를. 그러니까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 멋진 호수 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가 임수한테 물론 무토라는 놈이 제방이 돼 갖고 좋지만 무토보다는 병화가 우리가 부귀할 때 부귀는 부는 재고 귀는 관인데 관. 이 병화가 오히려 무토보다는 벼슬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고 풀어야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물상 상법을 할 때는 임수가 병화를 봤을 때 직장이 좋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반 격국책에 보면요. 임수가 무토를 보면 평관 칠살인데요. 칠살을 잘 제복하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정관이 문관이면 평관은 무관이고 정관이 일반적인 직업이면 평관은 강력한 직장, 센 직장 그러니까 뭐 법무부라든지 감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세무서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금융감독원 뭐 감사원까지 센 데를 평관이라고요. 정관을 내무 그러면 평관은 외무, 그러니까 외국 가서 근무도 보셔도 되고 정관, 평관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물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임수한테 병화가 재성이라서 병화 가지고 돈이 많다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벼슬이 세다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인데 차라리 임수는 갑목이 있어야 이걸 돈으로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임수와 갑목의 관계가 돈의 규모가 큰 거지 임수와 병화의 규모는 벼슬. 내가 햇빛에 찬란하게다가 빛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빛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빠진 거를 내가 두 가지만 순행하고 차이점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 말고 사주를 내가 이제 두 개를 더, 한 개를 일단 더 적습니다. 한 개를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진년, 1988년 올림픽 일어난 무진년입니다. 무진년이 용인데 외에도 토라서 쌍용에 해라 그럽니다. 쌍용. 토토니까 용이 두 마리다 이렇게 풀을 한 것 같아요. 쌍용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개해. 이거는 계절이 해자축월 비록 수계절 수나라 해자축의 해월이니까 수왕절은 아니다. 그죠? 해자축월은 항상 여러분들이 해자축월 수나라 수기가 강한 계절 겨울에 태어났는데
자월은 해자축월의 수왕절이고요. 축월은 해자축월의 엄동설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담하는 사람이 듣기도 좋습니다. 이해도 잘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해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이모일주다. 이모일주. 임수일간이다. 임수일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시에는 병호가 들었다. 병호.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목은 없다. 목은 없고. 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토가 두 개가 있고, 금이 없고, 수가 세 개. 이런 사주다. 이모, 개미, 이 사람 신유가 공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주도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자르면은, 목화 패턴하고, 금수 패턴을 보면은, 앞에 이렇게 보시면요, 계절은 수나라고,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토는 겨울 되면은 금수 쪽으로 붙고, 봄, 여름에는 목화 쪽으로 붙습니다. 땅은 겨울에 차지고, 여름에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는 금수 패턴을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왔더니, 화가 왕하다, 목화 패턴은. 이거와 비슷하게 간다, 그죠? 목화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도 천간이 이지가 있다, 이지. 이건 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비견으로 이지고, 이건 음양이 다른 비견 겁재로 이천인데, 이건 일간과 같은 놈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두 놈이 사고를 칠 텐데, 수가, 천간 네 글자 중에서 수가 두 글자면, 반드시 수가 두 개면 뭉쳐가지고, 화가 오면 수국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묘하게 이렇게 무게합이 딱 되어 있는 게 무게합. 이렇게 합이 되어 있을 때는 이놈은 둘이 합쳐가지고 화를 공격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걔는 무하고 합이 돼가지고 나는 무하고만 친하게 지낼 테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간은요, 천간합은 본분을 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천간합은 지지합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천간은 합보다는 충이 돼야 정신을 버떡 차리는 거고, 천간합은요, 천간합은 반드시 계수와 무토합은, 계수가 무를 보면 정관이고 무가 계를 보면 정재이기 때문에, 천간합은 다섯 개가 합인데 반드시 정재와 정관이 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지합이라고 하는데, 부부지합보다는 연애지합이 가깝습니다. 훨씬 정신을 팔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계수가 임수와 합쳐서 병화를 공격하는 그런 기운을 망각한다고 보셔도 되죠. 되는데 하여튼 이두 놈을 합을 해가지고 둘만 아삼주이고 여기 신경 안 쓴다고 보시면 돼. 천간의 합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간의 합은 좀 성격이 다르다. 일간이 합하는 건좀 다르고, 일간 외에 다른 천간이 이렇게 합을 한다는 것은, 내년이 신축년인데, 신축년이 이렇게 되면은, 이 병화가 이렇게 신하고 합을 해버리면요, 이 병화가 여기서의 본분을 망각을 해버리고, 신하고 연애질을 하느라고 여기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없다. 이것도 계와 모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게합이라는 게 원판에는 합이 돼 있지만 영원히 합이 아니고 운에 따라서 만약에 바뀐다. 무슨 얘기냐면 무술년이 오고,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갑니다. 그럼 지금이 2020년이 경자년인데, 무술년이 왔을 때는 이 무게합이, 이 개가 이렇게 합을 하면서 이 개는 없어지고 무는 다시 살아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해가 오면 기해가 토국수 하면서 합이 깨지고요. 이게 이제 합운이 오거나 합충극이 운이 오면 풀린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무게합이 저렇게 항상 있는 게 운에 따라 자꾸 바뀌어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아실 게, 이렇게 무게합을 했을 때
무기압의 합력 어느 정도가 둘이 단단히 합하냐 안 합하냐는 항상 자기가 깔고 있는 자기 몸뚱아리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면은 개해도 밑에가 수고 무토도 밑에가 토다, 그죠? 자존심 서로 강하다. 강한데 무기합해가지고 정신은 합했지만 육체는 합이 안 된다고. 위에는 정신이고 밑에는 육체니까 이렇게 합을 볼 때 반드시 밑에 걸 같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게 되더라. 물론 주변에 다른 것이 간섭도 하지만 항상 지지를 한 몸을 같이 봐야만 이것이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이다. 겉궁합도 합이고 속궁합도 합이다. 어느 정도 합이 강하게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처럼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기해년 세운이 연도운이 좀 수로 가면요 수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다 어렵죠. 처음엔 굉장히 어렵고 어렵지만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주는 특징이 지지가 이지다 이지. 이지인데 하필이면 일지하고 같다. 일지라는 것은 내가 깔고 앉은 자리요. 안방이요. 내 배우자 궁이요. 내 몸이고 내 상체면 하체고 그죠? 내 실질인데 이 배우자 궁이 이지가 돼버렸다. 이런 거는 뭐냐면 처가 안방이 둘이다 처가 둘이다 보셔도 돼요. 형상이 그 다음에 이건 이것도 둘이면은 이것도 둘이면은 천간도 두 개라 내가 임수가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고 개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일지가 두 개다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는 부부 사이가 해로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형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자기 배우자인데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있는데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뒤로가 살다가 하나 더 생겼다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오화가 지장간 병기정인데 병기정이고 이것도 병기정인데 이렇게 임수가 정임합 이게 합을 합니다.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남자 사주라면 사실 남자 사주인데 남자 사주라면 조금 위험하다. 그죠?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딸하고 사주를 궁합을 보러 오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주가 이걸 풀어 나가는 것은 이제 보통 이런 사주 가서 그러면 어쩌면 좋노? 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오띠, 그러니까 말띠 자체를 아내로 얻어버리면은 내 아내 색깔이 말띠잖아. 물론 궁합법에서는 이제 말띠 얻어버리면 그냥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주 말고 상대편 사주도 저렇게 이중 플레이가 돼 있으면 이중 대 이중이 만나면 또 풀리는 수도 있습니다. 풀리는 것은 이제 다음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주는요 또 묘한 게 대운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신사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순행이죠 순행이고 이 사주는 대운이 역행을 합니다. 역행 거죠. 이건 남자 사주고 남자 사주인데 이 사주는 대운이 을에 갑술 계유 임신 신미 이렇게 역행을 한다. 신미 경호. 그러니까 이렇게 대운이 역행을 한다. 역행을 하면은 파란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사주는 순행을 하면 수일간은 순행을 하면 역행보다는 파란을 좀 많이 줄인다 보셔야 되고 이건 또 묘한 게 대운이 딱 갑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갑자부터 오늘 월주가 개해다. 60갑자에서 가장 마지막 글자가 개해니까 개로 하면 좀 갑자로 시작하겠죠. 여자 사주 같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주도 88년도, 1988년생이니까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인데, 이 사주도 여기 무토관이 있고, 여기 병화체가 있는데, 이 병화가 무보다는 더 관의 개념, 벼슬이 높다는 거죠, 높다는 거야. 그래서 높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같은 그림이 두개 있다. 이거는 합이 돼서 다행인데, 이건 두 개인데, 또 오가 두개 있으면서 우리가, 오가 형살입니다, 형살. 우리가 진오유해. 진진오유해는 자형살입니다, 자형살. 오가 형살인데, 오가 형살이면요, 보통 이렇게 일지가 오형이 붙은 사람들 내가 몇번 봤는데, 내가 이렇게 이모의 경호 이렇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와 오가 불꽃이 튀잖아요. 불꽃이. 응? 오가 오말두 마리가 달린다. 막 불꽃이 튄다니까 부부싸움을 막 죽일 듯이 하더라고. 죽일 듯이. 불티나게. 그러면 또그 다음날은 삭삭으로 들어버려. 오는 불꽃이 막 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 물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이것을 깨끗하게 써놔야 여러분이 보기가 좋으니까. 이 사주는 임수가 이제 이렇게 수가 있고 이렇게 토가 있고 이렇게 토가 있다, 그죠? 그럼 임수가 목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목은 없죠, 그죠? 목이 없다, 목을 키울 일이 없다. 두 번째는 금을 씻어야 되는데 금도 씻을 금이 없다. 자, 목을 키우냐, 금을 씻느냐가 가장 이제 우리가 보기 쉬운 건데, 여기서 조금 한발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수한테, 목화 토금술 저번 시간 했는데, 목을 키울 것이냐, 금을 씻을 것이냐가 가장 큰 임무다. 그러니까 목을 키우는 것은 수생목, 내가 출력해서 목을 키우는 거고, 금을 씻는 것은 금생수, 인성을 키우는 거니까, 이거는 내 자력으로 하는 거고, 이건 남의 힘을 빌려서, 그죠? 금생수, 어머니도 되고, 문서도, 이런 기운인데, 이게 없다. 이게 없는 사주면 우째 푸노.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자, 토라는 것은 무진토는, 이 토는 하는 일이 뭐냐면, 임수가 토를 잘 활용해서 목을 키우든지 광산을 캐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할 일이 없다. 그런데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비경겁재하고 화가 왕하다, 그죠? 화가 왕하니까 임수가 할 일은 뭐냐면 불을 화를 끄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를 끈다. 화가 지금 대단히 많다. 대단히 많다. 대단히 많고, 대운은 우리가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화인데, 처음에 두 대운은 수운이다, 수운, 그죠? 그 다음에 대운은 모군이고 화운인데, 모군. 이 사주는 이 원판 자체가 나무 키우는 것도 아니오, 금을 씻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이 강력한 화, 불을 끄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목이 왔다는 것은 이 목이 결국은 불을 더 쳐대는 놈이고요. 또 화, 불이 또 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 수는 불을 끄는 사주다, 그죠? 불을 끄는 사주다. 그러면 이 수가 불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3대 3이라도요.
계절 자체가 수계절이죠. 수계절에 화는 약하잖아. 수계절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수도 금이 없는 수고, 화도 목이 없는 화인데, 화는 대운에서 목이 옵니다. 그이 사주는 수가 화보다는 훨씬 강하다, 그죠? 강해서 이제 목화운이 오면 오히려 좋죠. 수가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원판 자체가 불을 끄는 사주니까 불을 끄는 사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그 우리 코로나에 소방관들 많이 차출됐잖아. 소방서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야. 소방관이야, 소방관. 아시겠죠? 소방관이다. 그러니까 불을 끄는데 소방관인데 이 병화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병화는 재성이고 무토는 관성인데 관성보다는 재성이 벼슬이 높다. 그럼 이것이 지금 이 사람한테 말년인데 이 사람은 계속 근무하면 상당히 높이 올라가겠죠? 상당히 지위가 높다, 높이 올라갈 소지가 크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 사이는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차라리 원판에 목금이 딸랑 없어져 주니까 편하다. 그죠? 편한데 이 사주는 또좀 다르다. 이 사주는. 이 사주는요. 이 사주는 임수가. 금도 있고 이 목도 사실은 있어, 그죠? 금도 있고 목도 있는데 이 사주는 보십시다. 임수가 목을 키우냐, 금을 씻느냐, 그죠? 목을 키우냐, 금. 내가 열심히 수생목 출력을 하냐, 금의 다른 것을 활용해서 내가 잘 씻어주냐 이런 얘기인데 금은 상품이니까 상품을 수로 유통시키는 거죠, 유통. 목은 내가 노력해서 내몸 팔아서 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편한데. 여기 금도 있고, 목도 있는데. 이 사주는 목은 이렇게 인호합을 해서. 이런 경우에요. 인호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인호합 화가 딱 됐다, 안 됐다를 그냥 인호술 한만 가지고 보시면 잘안 됩니다. 인호합이 되는 경우는요, 이 인이 지장간이 무병갑인데, 무병갑. 이게 병화를 두개다 투출시켜 버린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병화를 두 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오가 없어도, 인은 병화를 투출하면 나는 목으로 안 놀고 화로 놀겠다는 얘기야. 화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출과 표출인데, 표출. 그 다음에 투간이 있고, 투간. 투출은 지지에 있는 지장간이, 이 오화는 병기정인데, 이게 병이 나가 있다, 병이. 자는 임계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임이 나가 있고, 이거는 경신인데 안 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지장간이 천간에 투명하게 출현한 걸 투출이라고 그래요. 투출. 투출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간이 이게 지지지장간에 같은 게 있는 경우가 근에 따라 근. 뿌리를 내렸다. 근. 근했다. 뿌리를 내렸다. 그럽니다.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물상론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래 위로 있다. 그러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투출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단 얘기고, 표출은 뭐냐면요, 표출은. 경상도 말로 표떼냈다, 표떼. 나는 목인데 병화로 표떼냈다. 표출했다. 병화로 놀겠다. 오화는 나는 정화인데 병화로 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라, 이런 얘기. 일간은 월지가 일간하고 뛰어나갔다, 그지? 그 다음 일간은 이렇게 근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목은 나는 목보다도 병화로 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필 인호합이다, 그죠? 자월의 인호합이 쉽지가 않겠죠.
자월은 수나라인데 수나라에서 인목하고 하고 합해서 화가 돼가지고 수나라에서 화로 살자면 힘들잖아요. 나라가 수나발인데 이래서 인우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인우합이 굉장히 강해서 강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토는 화토가 동일설이니까 동행설이니까 화토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보기보다 힘이 없어 보이지만 화가 많아서 기토한테 화가 많아서 기토는 말 맞다나 기토는 화가 많아서 인성 기토한테는 화생토 하니까 기토한테는 나를 인성이 많아서 인성으로 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마 보이다 엄마가 쎄서 쎄. 이 토도 약한 건 아니에요. 강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표출했던 개념을 가지고 아 인호는 거의 화가 됐구나. 화가 돼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 화편이 이렇게가 다 화편이 이렇게 화편 그죠? 화편이고 그 다음에 이 유금은요. 유금은 임자수에 유금과 신금이 있고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 두 놈이 수원지 역할을 잘하지 이 두 놈은 수원지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게 무슨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놈은 정신적인 수원지 그러니까 수한테 지식, 학문, 전문적인 주는 거고 이 경금과 신금은 현실적인 물, 우선 급한 거 현장에 쓸 수 있는 걸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물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도 말 맞다나 수가 이 목은 타버렸으니까 키울 일이 없죠. 목은 이미 불타는 통나무가 됐잖아요. 갑목이 자월이면 다 자랐겠죠. 살아있으면 휴목이고요. 이게 큰 나무인데, 갑목이 임묘진 봄에는 내가 자라야 되잖아. 그죠? 자라야 되고, 사오미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오미에는 을목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갑목은 자라면서 이제 자꾸 을목을 내놔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유술은 다 자랐다, 그지? 다 자라서, 신유술을 해도 화가 떠서 열매를 빡빡 익히든가, 아니면 신유술부터는 내가 동양지의 통나무 뗄감, 해자축도 마찬가지야. 해자축은 살아있다면 휴목, 그죠? 쉬고, 숨 쉬지, 쉬고, 지금 내년 봄을 기약하는 나무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때는 나무가 상당히 자랐으니까, 저걸 잘라서 떼면 굉장히 불을 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임묘진월의 목월을 만약에 잘라서 떼면은 굉장히 어린 나무니까 통나무 역할을 못 하겠죠. 이 나무는 어차피 겨울에 불을 떼는 통나무 역할을 보셔야 돼. 그 다음에는요, 요 유금은, 그럼 금을 씻겠다. 금을 씻는데 이 유금은 천간에 신금으로 뜨지 않고 지지에 있는 것은 천간은 정신적이고 지지는 물질적인데 유금은 금생수가 좀 안 됩니다. 덜 된다 그랬죠.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유금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주도 어차피 수가 불을 끄는 사주다. 그죠? 수가 불을 끈다. 불을 끄는데. 이 사람은 소방관은 아니에요. 소방관은 아니고 큰 기업체의 회장을 사장을 하신 분인데 이 사주는 병화가 두 개가 떴고 병화가 두 개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뜨면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시끄럽다. 일찍 한번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다 다시 마지막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 다음에는 이 수가 오히려 불보다 세력이 약해. 그죠? 왜냐하면 수원지가 없고 그 다음에 화는 병화가 두 개나 뜬 데다가 목이 지금 목생화로 통나무가 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유술 대운에 금의 세력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사오미에 굉장히
굉장히 파란이 있었다. 대운이 역행을 하니까 파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임수의 예문을 목을 키우는 예문을 해주면 참 좋은데 여러분이 목을 키우는 예문을 다음 시간이나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을 키우는 예문을 내가 간단하게 하나 써서 한번 봅시다. 목을 키우는 예문을. 그러니까 목을 키우는 사주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냥 돈 버는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것은 조금 특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를 하나 더 적으면요. 이 여자 사주도 여자 사주. 갑오생. 갑오생이다. 갑오생에 을의 월에 이것도 계절이 해자축 수나라 수계절 수 나우바리에 초겨울 해월생이다. 그죠? 자월은 수왕절이고 축월은 엄동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는 겨울이고 오는 한여름이다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모에 그 다음에 이민. 임술라인다. 이 사주도 형상을 보면요. 이 사주는 천간에 목이 같은 놈이 두 개가 들어있고, 오행의 모양이 목투. 수투다, 수투. 그죠? 수투고. 어차피 이게 수생목으로 생극으로 따지면 목으로 기운이 몰리는 건데 그 다음에 지지는 오투다 오투 화가 두 개가 있다. 자 목이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두 놈이 해꼬질 하는데 목극토 토가 오면 목이 토를 갖다가 공격을 가할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목 두 놈이 토 하나가 오면 확 뿌리를 내려서 땅은 적은데 나무가 많이 뿌리를 내리니까 토가 힘들어질 것이다. 여기서 군겁쟁제가 된다. 그죠? 얘한테는 군겁쟁제고요. 얘한테는 토국수니까 관이 당하는 겁니다. 관. 아시겠죠? 토국수면 나를 극하는 건 관이고, 임수한테는 관성이고, 얘한테는 목국토니까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군겁쟁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주는 또 임수가 두 개가 있으면 화를 공격을 할 텐데, 화를. 수국화로 할 텐데. 그럼 화가 오면은 수국화로 할 텐데, 화가 오면 여기 목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통관이 되어버린다. 수생목, 목생화가 되니까 수국화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이 사주는 그러면 인호합을 했는데. 이건 인호합 화가 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 상황. 왜냐하면 지금 불의 개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불의 개념이 있지만 불이 지금 천간에는 없고 계절도 겨울 계절이고 불이 겨울에 나무가 지금 타서 불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나무가 살아있는 바람에 불을 떼주는 이런 나무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임수가 할 일이 뭐냐? 목을 키우냐? 금을 신으면 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인우합이 돼서 현재는 인우합 화가 되기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저건 타들어갈 소지가 큰 나무다. 그죠? 이 목을 키우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임수가 목을 키우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목을 키우는데 갑목도 키우고 을목도 키운다. 그러니까 처음에 갑목 키웠다가 두 번째 을목을 키웠다. 그러니까 변화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임수가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목을 키우는 사주 언제 키우냐면 해자축월 초겨울에 나무를 키우려고 하니까 봄, 여름에 키우는 것보다는 상당히 방법을 달리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 임수가, 목화토금수에서,
목을 키운다. 근데 임수가 목을 키우는데 봄, 여름에 태어난 임수가 목을 키우는 게 좋고 가을, 겨울에 태어난 임수는 금을 씻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랬고요. 임수는 물이 많으면은 아니면 반드시 무토로 제방을 하지 않으면 임수는 맹렬하게 똑바로 안 흘러가고 막흘러 갑니다. 아시겠죠? 천간에 수가 두 개 있으면요, 범람하는 거야. 근데 전에도 갑목할 때도 갑목에 임수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임임이 있으면요, 이 바다 풍랑에 있는 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목일이 우리가 나무 깎아서 목선이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임수가 두 개 있거나 지지의 해수가 두 개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두 개, 큰 강이 두 개 합쳐서 풍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해월에 임수가 두 개 있다는 것은 겨울에도 거의 찬물이잖아요. 찬물. 목을 키우기는 차다 보셔야 되는데 무가 없다는 것은 일단 사주에 무가 없으면요. 일단 감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주는 여자 사주니까 대운이 역행을 합니다. 역행. 첫째는 대운 역행. 대운 역행해도 파란인다. 두 번째는 임수 플러스 임수.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파란이 있다. 파란. 파란이 있다. 이 사주는 파란이 많은 파란만장한 사주야, 사실은요. 파란만장한 사주다. 그 다음에 목을 키우는데 이제 그럼 목을 키우는데 목 입장에서 보면요. 목을 키우려면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은 이렇게 천간에만 두 개가 있는데 천간인데 갑목도 키우고 을목도 키우고 갑목을 키웠다가 딱 을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주가 이렇게 수가 겨울나무가 물을 많이 안 먹잖아요. 물이 너무 많다, 그지? 물이 이렇게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지금 갑목도 있고 을목도 키우는데 화는 지금 태양이 뜨든지 정화가 떠야 되는데 화는 천간에는 천간에 태양이 뜨든지 천간에 빛을 가야 목이 클 거 아니에요. 지지는 지열이기 때문에 지지는 지지에 있는 화가 사오한데 이거는 천간에 불이 약할 때 도와주는 거죠. 지지불가고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불이 없어 겨울에 보시면 이렇게 자르면요 겨울에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니까 아래 또리는 따뜻한데 우회가 굉장히 썰렁하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목을 키우려고 했더니 불이 없어. 목을 뿌리내릴 땅도 없어. 그죠? 땅. 땅이 없다. 그지? 땅이 없으니까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린다. 그죠? 근데 금은 사실은 필요 없으니까 없어도 된다. 그죠? 수는 물이 필요한데 겨울에 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주가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 종류를 두 가지나 키워야 되는데 땅도 없고 불도 없다, 그죠? 잘 자랄 수가 없다, 그죠? 이 사주는 나무 키우니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 맞다나 대운이 역행하니까 파란일 것이다. 임수가 두 개나 있으니까 파란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지지에 있는 불은 지열이기 때문에 땅은 좀 녹일 수가 있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말 맞다나 파란만장하게 살아갔는데 목을 키우는 사주를 하나 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대운 역행과 임과 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무토가 없어서 저 강황한 물줄기를 제대로 잘 잡아주지 못하고 범람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겨울에 무토가 없어서 물을 온난하게 못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역행하고 임수해서 파란 무토가 없어서 지맘대로 흘러갔다는 거.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 그죠?
규제가 안 된다. 이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토가 있으면은 사실상은 무토만큼 막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라는 게 뭐냐면, 수가 오행의 상으로는 이게 지혜인데, 지혜. 지식 말고 지혜인데, 수가요, 이렇게 수가 과다해 버리다. 수가 이렇게 과다하다, 과다해 버리면요. 과다함은 수가 지혜인데 너무 많으면 어리석고 멍청해져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임수가 과다하든, 계수가 습이 과하든, 수가 과하면 수는 지혜라서 영리하고 총명하고 똘똘해야 되는데, 과다해져 버리면은 어리석하고 우둔해지고, 수가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면요, 부족한 물 가지고 나무 키워야 되고, 부족한 물 가지고 금을 씻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얕은 꾀 쓴다. 편법 쓴다. 감이 잡히셔요? 얕은 꾀 쓰고, 편법 쓰고. 요새는 이런 사람이 돈잘 벌어. 그죠? 원리, 원칙대로 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도의에 어긋난 짓을 할 수도 있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수가 너무 많아서 우둔한 거야. 알겠죠? 너무 많아서 그냥 미련하게 밀어붙여서 자꾸 물을 줘 대니, 나무가 잘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임수한테, 갑목이 내가 재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갑목 재물과 을목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이, 을목은 재물이 잘하지 않으니까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된다. 돈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죠? 그리고 이 나무를 보관하기도 어렵다, 그죠? 속이 썩는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말마따나 이 사주는 고단한 사주고요. 이렇게 이지가 되고, 이처럼 이지가 되면요, 부부 사이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말년까지 합을 해갖고 조금은 덜한데, 이런 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임수일간을 예문을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해서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목을 키우냐, 금을 씻느냐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서 막아서 물이 함부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되고, 물이 많아도 무토가 없으면 흘러가서 없어지고 범람을 하고, 물이 너무 적어도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능력을 커버하려면 별수를 다 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임수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임수는 이렇게 물이 깊어가지고,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엉큼하고 비밀이 많, 이런 사주는 엉큼하고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련하게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